있습니다. 양팀의 네. 점프볼로 이제 곧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 그룹들이 이제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회는 성적이 되게 좋고 뭐 실력이 좀 좋지만 이번 대회 많이 안 나나요? 그렇죠. 네. 경기가 이제 점수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외곽에서 네, 이번엔 말씀드리자마자 그렇죠. 그대로 득점을 이어갔습니다. 네. 네. 어쨌든 네. 선수들이 이렇게 올스타라는 이름으로 네. 이런 경기 죽게까지 하는 경기에 나서는 건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침착하게 올려넣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건 또 양팀의 선수들 집에 가서 여러 번 돌려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도 끊어냈습니다. 자, 지금 올스타 A가 침착하게 올려넣었습니다. 아, 네, 올스타 A가 상당히 예. A팀이 지금 상당히 앞서가 상당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아. 외곽에서 그대로 던져봅니다. 들어갔습니다. 아, 네. 깨끗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수골을 해드리고 네. 싶은데 그렇죠, 네. 지금 스핀무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골밑슛 들어갔습니다. 네. 1번이죠. 네. 익산의 또 이런 페스티벌이 어린 선수들에게는 그냥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경험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둘.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블락자. 이 장면에서 또 블락샷. 네. 그렇죠. 공포의 블락샷이죠. 네. 그냥 서서 어디 공을 던지냐. 네. 보지 않고 진정으로 농구를 즐기고 있죠. 네. 나는 그냥 달렸습니다. 네. 선을 꺼는 게 목적이다. 네. 올려놨습니다만 네. 짧았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시 김민 선수가 예, 슈팅력이 있죠. 네. 깨끗합니다. 자, 올스타 B가 만든 모든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는 예. 예.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던졌습니다. 득점! 네. 세레머니까지.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10번 박재영 선수.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김성민. 네. 다시 한번 골밑슛 블락샷. 이번에도 김민서가 그렇죠. 막아냈습니다. 자, 올스타 B죠. 자, 응원 버프를 받아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네. 깔끔합니다. 네, 깔끔하겠죠. 그렇죠. 네, 또 어쨌든 예,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아주 또 귀중한 득점이었습니다. 골 밑에서 밀어 넣었습니다. 계속 따라 붙나요? 치부 받은 느낌에. 그렇죠. 네, 또 새로운 패션을 또 만들고 있는 또 스틸에 냈습니다. 강수윤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이 나와요. 이런 경우는 이건 진짜 진기한 장면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강수윤 선수가 올려놓는 네. 과정에서 저희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공도 좀 쉬고 싶었던 거죠. 강지원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던졌습니다. 상당히 스피드가 좀 돋보였죠. 그렇습니다. 네. 약간 저돌적인 모습을 그렇죠. 보여줬는데요. 노마크 찬스 올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달아나는 A팀. 수 있는 예, 모습들이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원, 투 놓고 온다. 깔끔하게. 정석적인 레이업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장면 잘 안 잡아줍니다. 네,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지금도 노마크 찬스. 그렇죠. 다시 한번 천우재 득점. 네. 자, 아까는 레이업이었지만 이번에는 최선을 다하는 양팀 네. 선수들 던져보나요? 그대로 경기가 수정화 됐습니다. 올스타 A팀과 올스타 B팀. 모두 올스타, 올스타 A팀이 16-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뭐 올스타 A가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